이름은 정유창이고, 28살이고요. 경찰 준비를 했고, 이번에 2017년 1차 시험에서 필기 합격을 하고, 최종으로 합격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필기 합격 점수는 한국사 95점, 영어 70점, 형법 90점, 형사법 95점, 경찰학 75점. 제가 영어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혀서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 학원을 다니고 100점 맞았다고 경찰 영어 시험에서 100점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나도 다녀볼까. 수강한 반은 처음엔 이론반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론반 들어가고 그다음 문풀반 이렇게 들어가고 수강 기간은 6개월 정도. 선생님은 정진영 선생님. 네. 전에는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영포자라서 40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강한 다음에는 이렇게 70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그전에 공부를 영어 공부를 잘안 했죠. 저는 그런 대형학원 다녔었는데 영어에 대해서 관리를 잘안 해주고 뭐 숙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단어도 빡세게 시키고 그리고 자꾸 이제 어려운 것도 쉽게 쉽게 설명해주시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니까 제가 따로 막 딱히 많이 물어볼 건 없었어요. 진짜 모르는 건 물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쉽게 설명해주시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숙제 같은 것도 많이 내주시니까 제가 영어 공부 시간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영어가 쉬워지는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맹신을 하게 되고 예.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시켜서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걸 좀 견디니까 아, 좀 할만하더라고요. 영어 단어도 외우다 버릇하니까 잘 외워지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원리도 잘 설명해주시고 독해도 좀 편하게 자, 그 뭐야 어렵게 안 가르치시고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바로바로 됐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잠 많이 자고 내 체력 다할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바로 눕고 자고 이렇게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놀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은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